자, 리퍼전트 라우팅 프로토콜 4번 교재 열어주시고, 그 ETC에 들어가시면, 4-1번? 요 패킷 트레이서 리퍼전트 라우팅 프로토콜? 요거 열어주시면 돼요. 자, 열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R1, R2, R3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세요. 자, R1, R2, R3 설정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자, 기본 설정과 L2 관련 설정까지 다 마무리가 되죠. 이거를 지금 붙여넣기를 해도 될 만한 뭐 그런 실력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붙여넣기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설정이 아직 좀 서툴다 하면은 별도로 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쪽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붙여넣기 식으로 작업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괜히 막 가상화 클라우드 나올 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붙여넣기가 다 되어 있으면은, 리퍼전 2, 그 특징 알아보죠. 얘는 그 리퍼전 1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만 보면 금방 끝나요. 얘도. 디스턴스 벡터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요약 하니까 자동요약 꺼달랍니다. 이때 자동요약이라고 하는 게 상세 요약으로 하면은 좋은 기능인데 클래스 풀 요약을 자동으로 해버려요. 여러분들 클래스 풀 요약 기억나세요? 그 A 클래스면은 여기까지 요약하는 거를 클래스 풀 요약이라고 하고 B 클래스면은 16비트까지 요약하는 거를 B 클래스 클래스 풀 요약 C 클래스면 24비트까지 요약하는 거를 C 클래스 클래스풀 요약이다라고 했었고 요약을 클래스풀 요약을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크고 또 이름 네트워크 이름이 중첩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현재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그 시스코 장비에서 리퍼전 2를 설정하면은 자동 요약을 하는데 이 자동 요약이 클래스풀 요약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쓸까 안 쓸까 이거? 안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할 때는 앞에다 노를 붙여서 이 자동 요약을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 시할 때 없는 기능. IGP입니다. IGP니까 뭐예요? 많은 양의 업데이트예요. 그냥 빠른 속도의 업데이트예요. 빠른 속도의 업데이트. 그러니까 BGP만 EGP고 나머지들은 IGP란 말이야.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로 비유하자면 IGP 같은 경우는 뭐 속도가 빠르고 좀 파워가 약한 그런 캐릭터. 딜러. 아니 딜러는 파워가 센데. 하여튼간 좀 속도가 빠르지만 파워가 약한 그런 캐릭터라 생각하면 되고. EGP라고 하는 BGP는 반대로 어떻게? 속도는 느리지만 파워가 센 캐릭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퍼전 2는 일단 IGP. 뭐가 바뀐 것 같아요? 립 버전 1에서 2가 되면서?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립 버전 1은 1960몇 년도에 처음 뭐 개발이 됐나?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나무위키나 뭐 위키백과 검색하면은. 그 다음에 립 버전 2는 90년대 중반인가? 그때 아마 나왔을 겁니다. 뭐몇 년도 개발 이런 건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안 하거든요. 뭐 남의 생일 기억해서 뭐 합니까? 뭐 하는 엔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되지. 네. 요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설정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버전 2로 쓰려면, 여기 버전 한칸 띄고 2만 넣으시면 버전 2가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썼던 패킷 트레이서에서 그냥 들어가서, 립에 들어가서 버전 2로만 바꾸면 끝나거든.
네, 이제 새롭게 그냥 만들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환경 안에 더 있기 때문에. 그 ISP 역시 연결된 거. 그래서 버전 2, 그 다음에 No Auto Summary, 자동으로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설정 동일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네트워크 커맨드. 이때 설정한 IP는 남의 게 아니라 누구 거? 자기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저희 환경에서는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괜히 다 13으로 해놔가지고. 근데 또 13으로 다안 해놓으면 또 다른 내용이 더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일부러. 자, 원래는 설정을 만약에 한다면 라우터 립에 들어가서 일단 버전 2, 자동 요약, 이거 실드 없는 기능 없애버리시고. 자, 네트워크 커맨드로 원래는 정확하게 이렇게 네트워크 이름을 넣어주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서브넷이 다 24비트짜리잖아요, 그치? 그 네트워크 이름이 다 10.0, 12.0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 원래는. 근데 이렇게 설정해봤자 어떻게 수정된다고? 이렇게 그냥 수정이 돼버린다고. 초론에서 보면은. 궁금하면 해보면 되죠?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아니라, 자신의 네트워크 A 클래스라면은 다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A 클래스는 여기 8비트까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라우터들이 설정이 동일해지는 거 아닌가요? 원래 R2도 만약에 설정한다면 원래는 이렇게 정확하게 네트워크 이름을 원래 이렇게 설정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이렇게 해봤자 어떻게? A 클래스니까 이렇게 수정돼서 나온다고, 어차피. 결국에 또, R1, R3들 설정 다 동일하죠, 저희는. 네. 그리고 우리는 리버전 1에서 봤으니까 한번 더, 네, 한번 더가 아니라 이제 써먹어야죠, 여기다가. 이쪽으로 립 업데이트 나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필요가 없겠죠? 내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패시브 인터페이스, 패스티드 영슬레이션 설정을 해서 일로 립 업데이트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교재에는 패시브 인터페이스 안 해놨지만 설정하시면 되겠고, 다 되시면 정보 확인, 피테스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주세요. 자, 설정 다 되셨으면은, 자, R1에서 라우팅 테이블부터, 자, R1에서 show IP 라우트, 네, 라우팅 테이블 보면 이게 뭐, 립 버전 1인지 2인지 뭐알 수는 없죠. 다 R로 나오기 때문에, 네. 립, 업데이트 됐고, 그 다음에 2번 라우터에서도, 네, 라우팅 테이블 확인하면은 업데이트 잘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라우터에서도 네, 라우팅 업데이트 잘다 됐네요. 자, 그럼 이제 특징들 알아볼게요. 자, 요게 바뀐 거죠.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서브넷 마스크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서브넷을 구분하거나 처리할 수가 있고요. 라우팅 업데이트 할때 서브넷 마스크가 포함이 된대요. 라우팅 업데이트 할 때. 그래서 VLSM, CIDR 이런 거다 가능하고, 그 아까처럼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간 다음에 뒤에 show all none 체크해서 다 없애버리고, 자, edit 필터에서 립 체크하신 다음에 캡처 포워드 한번 누르면 업데이트 3번에서 나갔네. 그리고 업데이트가 이제 이쪽으로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죠?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미리 했기 때문에. 자, 그 업데이트 정보를 보시면은, 자, OSI 7 레이어 정보를 보니까 레이어 7계층에 리퍼전트 업데이트 들어가 있고, 얘도 UDP 쓰는데 포트본 520번 동일하네요. 그리고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가 아니라 224.0.0.9번으로 예약이 되어 있네.
이거 멀티캐스트죠? 멀티캐스트. 224, 224부터 239번까지는 멀티캐스트 주소로 예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어나, 프로토콜, 아니지. 아이아나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넘버 리소스 멀티캐스트 자 멀티캐스트 보니까 224.0.0.9번은 누가 사용하도록 예약을 해놨죠? 립 버전 2 라우터가 사용하는 걸 예약이 되어 있죠? 하는 김에 몇개더 볼게요. 10번은 누가 했습니까? ERLP 라우터가 사용하는 걸로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어떤 아웃인 프로토콜 쓰는 라우터가 쓰는 걸 예약되어 있어? OS 페이퍼라고 되어 있죠? OS 페이퍼. 그래서 목적지를 멀티캐스트로 그립 버전 2가 예약한 멀티캐스트 주소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클릭해서 보면은 자, 립 버전 2 업데이트인데 자, 얘는 네트워크 이름 보이고요. 넥스트 보이고요. 매트릭 보이는데 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립 버전 1에서는 없었던 선의 마스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정확하게. 그럼 업데이트 받으면 아, 13.13.30.0이 24구나를 알게 되죠. 립 버전 2, 아, 립 버전 1 같은 경우는 클래스풀 아우팅 프로토콜이니까 거기서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럼 업데이트 받으면 이게 뭐몇 피트짜리 서브넷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네. 네, 다시 리얼타임으로 돌아와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안 봤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립 버전 1 와이어샤크를 캡처한 거거든요. 자, 소스가 12.1, 목적지 브로드캐스트, 립 버전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UDP 출발지 목적지 520, 520. 자, 목적지 브로드캐스트. 이거는 지금 립 버전 1입니다. 자, 열어서 보면 립 버전 1인데, 네트워크 정보가 보이는데 마스크가 없잖아, 그죠? 아, 마스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립 버전 2, 그 와이어샤크를 캡처한 거 보여드리면, 자, 얘는 출발지가 12.1이면 R1, 그 다음 목적지 멀티캐스트, 립 버전 2 업데이트입니다. UDP 520번 쓰는 건 동일하고요.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가 아니라 멀티캐스트로 변경됐다는 점. 그 다음에 립이 요거의 약자였어요.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이름 가장 좋죠. 라우팅 정보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 자, 열어서 보시면은 뭐가 보인다? 아까 패킷트레이스에서 봤듯이 이거 서운의 마스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라고요? 클래스 리스. 반대로 얘기하니까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자, 매트릭도 똑같아요. 0부터 16 동일합니다. 라우터 단위 홉 사용하고요. 똑같고요. 라우팅 업데이트 방식 방금 봤듯이 목적지가 멀티캐스트 이걸로 바뀌었고 네, 30초마다 하는 건 동일합니다. 네, 30초마다 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그립 업데이트 나갈 필요 없는 데는 패시브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걸 권장하고요. 여기서도 디버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아론나우터에서 서비스, 타임스탬프, 디버그, 데이타임, 밀리세컨즈 켜주시고 자, 되어 있으면은 컨트롤 Z로 나오신 다음에 디버그 IP립
안 나오니? 자, 시리얼 슬래시 0번으로 업데이트 샌딩 내보내고요. 버전 2 업데이트. 이 멀티캐스트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 아론의 10번 네트워크 업데이트 보내는데 마스크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매트릭 1. 그 다음에 패스트 이더넷 0 슬래시 0으로는 안 나가죠. 패시브 인터페이스 설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리얼 1 슬래시 0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2번 라우터로부터 버전 2 업데이트를 받았고요. 이제 업데이트 받은 정보 보면은 마스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 5. 그래서 이렇게 29초 때 업데이트 나가고 또 30초 뒤에 또 업데이트가 또 나가는데 아까 얘기했죠. 한 10초 정도, 아, 10% 정도 오차가 있다고. 그래서 29초, 59초가 아니라 54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멀티캐스트로 바뀐 거랑 그다음에 클래스 리스라 이 사우드 마스크가 포함된다는 거랑 그것만 다르지 뭐 30초마다 업데이트하는 건 똑같습니다. 확인됐으면 언디버그 올도 귀찮다. 그럼 언한칸 띄고 올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언으로 시작하는 게 여기서 언디버그밖에 없기 때문에 언한칸 띄고 올. 반대로 디버그 올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모든 디버그를 다 키는 건데 하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패시브 인터페이스 우리 다 미리 설정 다 해놨고, 균등 로드 분산을 알아보세요. 요거는 좀 이따가 알아볼게요. 내용 다 끝나고, 이 패키트레이서 닫은 다음에, 4-3번을 새로 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립타이머 아까 봤었죠? 립 버전 안에서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습니다. IP 프로토콜스 확인하시면 업데이트 30초마다 합니다. 24초 뒤에 업데이트 나갑니다. 인밸리드 180초.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180초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80초를 기다려도 업데이트가 안 들어오면은 홀드 다운 타이머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업데이트가 들어와도 그냥 무시해 버리고요. 플러시드 타이머는 경로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삭제되는 타이머입니다. 아까 전에도 봤었죠. 30번 네트워크이 인밸리드 타이머까지 다 끝났대요. 그럼 몇초 뒤에 삭제되는가? 60초 뒤가 플러시드 타이머가 끝나니까 60초 뒤에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될것 같은데. 카드 결제를 30일마다 해야 돼. 근데 혹시라도 못하면은 최대 며칠까지 기다려준다는 얘기? 연체기간? 180일 동안 연체기간을 줘. 근데 180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연체기간을 줬는데, 카드 대금을 안 갚아? 그러면 어떻게? 카드 정지가 되는 거고, 카드 정지가 되고, 240초가 끝나면 아예 이제 없애버리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7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렇게. 자, 그 6페이지 보시면 립 컨버전스라고 해서 이 내용은 립 버전 1, 립 버전 2다 동일하거든요. 네. 자, 그 루트 포이즌, 뭐 리버스 포이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마이 아론 라우터가 여기 10번 네트워크를 이렇게 라우팅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홉이 1이죠. 그리고 R2가 받아서 3번한테 업데이트 주면은 그 홉이라고 한 매트릭이 2잖아요. 그치?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장애 발생됐답니다. 또는 삭제. 그러면 이때 R1은 이걸 알려줘야죠. 자기가 업데이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되거나 장애 생기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홉 카운트를 16으로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바로 보내요. 원래 업데이트는 30초마다 업데이트인데, 이런 거는 바로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럼 R2는 홉 16자를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 10번 네트워크는 더 이상 도달할 수 없구나. 장애가 생겼구나. 삭제가 됐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R2도 이거를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R2한테 업데이트한 적이 있기 때문에, R2한테, 어떻게 업데이트하냐면은, 홉을 또 16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보내요. 16으로 해서. 여기서 16으로 보냈듯이, 2번 라우터도 1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홉을 16으로 보냅니다. 그럼 R3는 이걸 받으면, 저기 10번 네트워크 더 이상 도달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원래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대체 경로를 찾기, 대체 경로를 찾는데, 지금은 대체 경로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R3도 어떻게 하냐, 얘한테, 저도 못 갑니다라고 똑같이 홉 16을 응답해주고, 2번도 아론한테 더 이상 못 갑니다라고, 홉을 16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저 10번 네트워크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라우팅 테이블에서. 그래서 요거를 루트 포이징이라고 하고, 이 응답을 리버스 포이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버스 포이징.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 립 네트워크 정보에 대해서 홉16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이고, 홉이 16이면 더 이상 못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리는 그런 동작을 루트 포이즌이라고 하고, 리버스 포이즌은 대체 경로를 찾다가, 대체 경로가 없으면, 나도 못 갑니다라고 응답 주는 거예요. 역으로, 반대로. 그래서 요게 루트 포이즌, 요게 리버스 포이즌.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3번 라우터에서, debug IP lib, debugging 켜주시고요. 자, 라우팅 테이블 봐도 10번 네트워크 매트릭이 2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 리시브 보면은 10번 네트워크 홉이 매트릭 2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이죠. 자, 일단 디버그 켜놓으시고 3번에서 켰습니다. 3번. 그리고 1번 라우터에서는 앱 인터페이스 F의 0 슬래시 0, 패스트에이던 0 슬래시 0으로 들어가서 뭐 장애 발생은 여기를 셧다운 시키면 되죠. 네, 셧다운. 자, 셧다운하고 엔터. 네, 그 아론 라우터 여기 패스트에이드 0 슬래시 0을 셧다운하면 여기 네트워크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아론이 R2한테 10번 네트워크 홉 16입니다. R2도 R3한테 10번 네트워크 홉 16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고요. 아예 알려주고요. 3번이 2번한테 대체 경로가 없기 때문에 나도 홉 16, 얘도 홉 16,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3번에서 디버그를 보시면 여기 1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홉 16짜리 업데이트 받지 않았나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루트 포이즌 동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샌딩이 왜안 나오지? 이게 또 이상하다. 리시브만 나오고 샌딩 홉 16이 안 나오네? 교재를 볼게요. 자, 교재 보면은 3번 라우터에서 디버깅을 보면은 1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홉1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가로 안에 inaccessi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이게. 그다음에 3번은 이걸 받으면 즉각적으로 플래시 업데이트는 30초 업데이트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즉각적인 업데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자마자 대체 경로는 없기 때문에 3번은 2번 라우터 쪽으로 10번 네트워크 매트릭 16, 저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루트 포이즌, 요게 리버스 포이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제대로 안 나오는구나, 이게. 이거 홉 카운트 16짜리 받는 것만 나오지 보내는 게 제대로 안 나오네요. 자, 그럼 3번에서 라우팅 테이블 보시면은
자, 지금 13.13.10.0 Possibly Dow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홀드 다운 타이머가 적용된 거거든요. 홀드 다운 타이머. 원래는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원래는 이런 경우 바로 원래 바로 없어집니다. 바로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패킷 트레이서는 지금 이 동작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류인 것 같아요. 버그. 지금은 루트 포이즌을 받았기 때문에 이 10번 네트워크를 바로 없애야 돼요. 대체 기능은 없기 때문에. 패킷 트레이스는 이게 남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오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스트 자체가 별로 안 좋네요.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자, 그럼 3번에서는 디버그 그냥 꺼주시고요. 언 한칸 띄고 올. 그 아론나우터에서는 다시 노셧 다운해서 복구를 시켜주시고. 네, 그 다음에 라우팅 업데이트 루프 방지라고 해서 뭐 스프릿 호라이즌이랑 뭐 호카운트 리밋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호카운트 리밋은 라우팅 업데이트 루프가 발생됐을 때 홉이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 홉이 16이 되면은 그 라우팅 업데이트 정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카운트 리밋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스프릿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3번 라우터가 만약에 업데이트를 받았대요. 여기 1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러면 매트릭 2짜리죠? 아론이 이거를 업데이트 주면은 매트릭 1이고, 이렇게 업데이트 주면은 매트릭 2잖아요. 2. 근데 3번 라우터가 여기 인터페이스로 10번 네트워크 정보를 업데이트를 만약에 내보낸다면 매트릭 3짜리가 되면서 R2가 받을 건데, 이때 R2는 매트릭 1짜리가 있기 때문에 3짜리는 등록을 안 시키겠죠, 라우팅 테이블에. 근데 만약에 1번 라우터로부터 못 받았대요, 업데이트를. 그러면 3번 라우터 거를 등록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2번이 또다시 업데이트하면은 매트릭 몇 짜리? 4짜리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라우팅 업데이트 루프가 있으니까 홉카운트 리밋을 통해서 그걸 방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각각 인터페이스마다 스프릿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은, 여기 인터페이스로 업데이트 받은 것은 업데이트 나갈 때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나우터 여기 10번 네트워크에 업데이트, 이렇게 업데이트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다시 일로 나가야 못 나가요. 다시 못 나가게 이렇게 막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홉카운트 리밋도 솔직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스프리 호라이즌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3번 라우터에서 QIP int S1/1번 한번 열어보시면, 자, QIP int S1/1번 열어서 보시면 중간 정도에 스프릿 호라이즌 이네이블드 라고 있지 않나요? 이게 인터페이스마다 다 켜져 있어요. 인터페이스마다. 그래서 디버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가볼까요? 자, 시리얼 1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받았어요. 업데이트고 3개. 3개를 받았는데, 이게 시리얼 1/1번으로 나갈 때, 얘네 3개가 같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원래는 나가야 돼요. 왜냐면 30초마다 업데이트하는 녀석들이니까. 근데 스포리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기능이 지금 동작 중이기 때문에, 시리얼 1번 인터페이스로 받은 업데이트 3개는 시리얼 1번 인터페이스로 나갈 때 같이 못 나가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프가 생겨 안 생겨? 라우팅 업데이트 루프? 안 생기죠? 근데 이걸 일부러 한번 꺼볼까 우리? 자, 인터페이스 S1/1번에 들어가서 No IP Spoiled Horizon 해서 이거 꺼보세요. 끊었어요. 자, 그럼 보면은 시리얼 1번 통해서 받은 업데이트 10번, 12번, 20번이 시리얼 1번으로 업데이트 샌딩할 때 어때요? 같이?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트릭도 하나씩 또 증가되면서 나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스포리 호라이즌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래서 호카운트 리밋이라고는 가지고 루프를 방지를 했다면, 근데 지금은 스포리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게그 모든 인터페이스마다 다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가 발생되는 그런 원인조차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키세요. 다시 켜주시면 되겠고, 자, 다 쓸모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네, 립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 동적 경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정도만 적응하시면 돼요. 네. 자, 디버그는 끌게요. 언 디버그 올 꺼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내용 두개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요거. 리퍼전투 기본용 라우팅 업데이트라고 해서, 자, 여기 이제 ISP 업체가 여기 연결되어 있대. 이렇게, 아론 쪽에. 자, 그 아론에서 설정해 볼까요? 자, 인터페이스 F0/1번에 들어가서 IP 어드레스 61.41.162.129에 마스크 30비트, 그 다음에 노셧다운. 여기 IP 설정했어요. 자, IP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다 됐지? 자, 그럼 초론에서 한번 확인하시는데, 이 앞에다가 두에서 하면은 관리자 모드에서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다고 했었었죠? 네. 근데 대신 그거 안 돼. 탭 완성은 안 됩니다. 자, 두한칸 띄고 초론에서 보시면은 IP 설정 잘 됐는지 확인. 패스트헤더는 0/1번의 IP 마스크. 뒤에 252에요. 그 다음에 두한 다음에 쇼 IP 인터페이스 그리프. 자, 패스트헤더는 0/1번 IP. 1계층, 2계층 업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 보면은 이 커넥트 경로 등록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핑. 저희 ISP 쪽 IP로 핑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응답차로 오고요. 이더넷이니까 처음에 ARP 학습이 안돼 있어가지고, 요청 실패 한번 뜬다고 했었지? 이더넷 구간이죠, 여기는. 그 다음부터는 잘 되겠지. ARP
ARP 테이블에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맥어드레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인터넷 개통된 거 아닌가요? 그치. 이 앞에 ISP 장비로 핑 되잖아. 근데 인터넷 개통되면 뭐하니? 사용자들이 인터넷 하기 위한 경로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쪽으로 무슨 경로? 기본 경로. 그래서 정적 기본 경로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IP 라우트, 0.0.0.0. 자, 이거 경로 설정할 때, 엑시트에서 글로벌 모드로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이 컨피그만 있다면, 프롬프트에 컨피그라고 하는 단어만 있다면, 설정하는 거다할수 있어요. 0.0.0.0, 게이트웨이는 next open 61.41.162.130. 여기로 지정하셔야죠, 게이트웨이를. 기본 경로. 경로 설정하기 전에 방금 했던 정보 확인, 인터페이스 정보 확인, 라우팅 테이블의 커넥티드 경로, 그다음 핑 테스트. 이게 다 되고 나서 경로 설정을 해야지. 이거 되지도 않는데 경로 설정하면은 경로가 잘못된 건지 앞에 게 잘못된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 단계별로 잘 해주시면 돼. 자, 그럼 쇼런에서 설정 잘 들어가는지 보셔야죠. 네, 쇼런. 네, 그 정적 경로 등록이 됐습니다. 아, 이런 거는 지금 립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뭐 ISP한테 전화해서 립 업데이트 해주쇼. 해주나? 안 해주지? 예. 네.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가입자 라우터에서 기본 경로를 직접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라우팅 테이블 확인하시면, 자, 스태틱 정적 기본 경로, 네, 등록이 됐네요. 그럼 핑, 앞에 두하고 핑, 제가 아마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 ISP 라우터 루프백 인터페이스에다가 아마 이런 IP 하나 넣어놨을 거예요. 넣어놨나? 모르겠다.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럼 인터넷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 이게 되는 이유가 뭐지? 목적지가 이거면 매칭되는 경로가 하나도 없잖아. 그럴 때 마지막에 라스트. 마지막에 뭘 쓴다고? 또 기본 경로를 쓴다고. 그치? 어차피 이게 뭐예요? 목적지 IP 전체잖아요. IP 전체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기본 정적 기본 경로. 그리고 APC에서 PC는 우리가 접속을 안 해봤네. APC에서도 핑을 168.126.63.1번으로 보내면 응답차로 오네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RT도 한번 해볼까요? 트레이스 RT. 자, 트레이스 RT에서 하면은 10.1. 그 다음에, 왜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아, 이렇게 하면 맞겠구나. 이쪽이 루프백에다 만들어가지고.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런나우터에서 인터넷 되고요. 얘네들도 이제 인터넷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과 3번도 기본 경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정적 경로로 만든다면 저희는 정적으로 안할 거예요. 일단 보세요. 자, 만약에 정적 기본 경로를 만든다면 R2에서는 게이트웨이를 이쪽, 아니,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기본 경로를 만들고 게이트웨이를 여기로 지정하면 되는 거지. R3도 기본 경로를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게이트웨이를 23.2번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네들 여기서 뭐 하고 있죠? 라우팅 업데이트하고 있죠, 립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론나우터에 해서 해보세요. 라우터 립.
네, 아론나우터에서 라우터 리뷰 들어가신 다음에 물음표 한번 해보실래요? 물음표. 물음표에서 도움말 보면은, 자, 디폴트 마이너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 디폴트 기본 경로. 기본 경로를 리뷰를 업데이트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그러니까 탭 누르면 완성되죠. 적당히 입력하고. 한칸 띄고 물음표 하시면, 자, 오리지네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오리지네이트. 자, 물음표에서 설명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디폴트 라우트라고 나와 있죠? 기본 경로잖아. 그래서 오리지네이트 하고 엔터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론이 기본 경로를 립으로 전파시킵니다. 그러니까 라우팅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라우터에서는 이렇게 정적으로 안 만들어도 아론이 주는 거 받아서 등록시켜요. 그래서 이번에서 라우팅 테이블 여러 파일. 그럼 아래 에스터리스크 경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본 경로. 제가 몇번 얘기했죠. 라우터는 이런 거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로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R2는 또 받아서 누구한테 줄까 이거? 3번한테도 주지 않을까요? 립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3번에서 라우팅 테이블 보면은 립 업데이트 기본 경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2번과 3번에서는 이지 탈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물론 우리는 라우터 두 대밖에 없어서 뭐 해도 상관없다만 만약에 이쪽에 막 라우터가 여러 대가 있대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 대가 있는 환경이래요. 그러면 저 라우터들 돌아다니면서 정적 기본 경로 설정하려면 번거롭잖아요. 근데 여기 아론 라우터에 인터넷 연결되어 있고 어차피 다 아론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방금 썼던 명령 이용하면은 기본 경로를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쫙다갈수 있다는 얘기죠. 손이 덜 가게 되는 거지. 물론 아론은 정적으로 이쪽을 하나 만들어 놔야죠, 얘는. 얘가 시작이니까. 그래서 2번 라우터에서 핑을 168.126.63.15 보내면 잘 되잖아요. 이 기본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라우터에서도 핑을 보내시면은 잘 되네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밑에 이제 PC 있으니까 CPC에서도 핑을 168.126.63.1번으로 하면은 응답차로 오고, 트레이스 RT, 자, 경로 보니까 20.1, 그다음에 12.1, 그다음에 바로 도착하는 걸로 나오네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기 EPC에서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은 핑 168.126.63.1번 네, 잘 되고요. 얘도 트레이스 RT 하면은 자, 경로 30.1, 23.2, 12.1 그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걸로 나오네요. 네, 여기 ISP 라우터에다가 제가 루프백 인터페이스에다 설정해 놓은 IP랑 그냥 바로 도착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은 편안한 그런 설정 중에 하나이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균등 오드 분산을 안 하고 넘어왔었어요. 나중에 한다고 해서 요거. 자, 이 패킷 트레이서는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뭐 저장하지 마시고. 그 ETC에 들어가시면 여기 4-3번 립 버전 2 균등 로드 분산 이거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정적 경로 내용 끝날 때쯤에 플로팅 정적 경로 기억나시죠? 그 환경이랑 똑같아요. 단지 여기 연결만 안한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설정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해드릴게요. 아마 패스워드 설정이 없을 거, 해놨을 거 같은데? 그치, 패스워드 설정 없지. 자, 그 앞에 보시면은, 아론나우텀에는 인터페이스 S1/0에 들어가서 IP 12.1이고요. 네, 노셔. 자, 이것도 이제 번거로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S1/1번은 14.1입니다. 자,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2번 라우터, CDL/0번은 IP 23.2번이고, CDL번은 12.2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다 0/0번이 있네요. IP 20.1. 네, 노셔 다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론코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넣기. 3번 라우터, 예전, 3번 라우터 이거잖아요. 그럼 시리얼 0번 IP가 34.3이고, 그 다음에 시리얼 1번 IP가 23.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라우터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4번 라우터, 여기 fastheader 0/0번 40.1. 여기 잠깐 보세요. 네, 아직 하지 마시고. 시리얼 1/0번 14.4. 네, 34.4. 이렇게 일단 인터페이스 설정 진행하면 빠르게 할수 있죠. 다 되시면 뭐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똑같은 거 물어보죠, 제가. 초론. 그다음에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핑, 라우팅 테이블, 핑 테스트를 하는데 이때 핑을 어떻게 봐야 돼? 바로 옆에 한테 해봐야죠. 아니, 커넥트 경로밖에 없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접된 옆에 라우터로 이렇게 핑 테스트, 그 다음에 아마 PC IP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핑 테스트 한 번씩 다 해보시고, 자, 다 되시면, 립 버전 2로 설정할 건데, 라우터리, 버전 2, 자동 요약 해지, IP가 다 13점대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패시브 인터페이스라는데, 이 패시브 인터페이스는 여기 그림 보면은 어떤 아우터만 해주면 되죠? 네, 2번, 4번만 해주면 되죠? 나머지는 안 해도 되긴 하잖아. 네, 근데 어차피 뭐 상관없죠. 어차피 F0/0 1번과 3번은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초론, 그다음에 이제 뭐 봐야 돼? 라우팅 테이블 봐야 되겠죠? 업데이트 됐는지. 여기까지 만들어 주세요. 네, 그립 설정까지, 립 버전 2 설정까지 다 되어 있으면은 2번 라우터 가볼게요. 자, 2번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 보시면은 이 4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40번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경로가 두 개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4번 라우터가 자신의 네트워크, 40번 네트워크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2번 라우터가 받았을 때 호비 2가 되죠. 매트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은 호비 2가 됩니다. 자, 그럼 신뢰도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이 동일하잖아요. 이러면 라우팅 테이블에 둘다 그냥 등록이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패킷을 만약에 얘가 4개를 보내면, 하나는 여기로,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이제 분산 처리가 돼요. 균등하게. 그래서 이걸 이제 균등 로드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등 로드 분산. 그러니까 뭐, 로드 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명령을 입력해서 이렇게 뭐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매트릭이 동일하면 자동 구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만약에 왼쪽이 만약에 1기가고요, 오른쪽이 만약에 100메가라면 이래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균등 로드 분산을 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립은 뭐 기가, 메가, K 이런 밴드위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업데이트할 때 매트릭 따니까 라우터에서 호비이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어찌됐든 관계없이 홉이 낮은 게 제일 좋은 거고, 이렇게 홉이 똑같으면은 분산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원래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뭐 2번 나우터가 3번한테 업데이트 받을 때 홉이 원래 2죠. 근데 홉을 업데이트 받을 때 강제로 뭐 3개를 더 추가해서 받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5가 되고 여기 2가 되니까 이쪽 경로만 사용되겠지. 근데 그런 설정은 지금 패킷 트레이스에서 아마 지원도 안될 거고, 이런 거할 일이 없지. 립을 안쓸 거니까. 이런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그 예를 들어서 라우터가 이렇게 세대가 있는데, 얘가 뭐 1번, 2번, 3번 라우터라고 하고, 자, 여기가 이제 만약에 30번 네트워크래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0메가, 여기가 1기가. 라우팅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하면 홉이 1이고,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 홉이 2가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때 1번 라우터는 몇 메가 쪽이 최적 경로가 됩니까? 100메가 쪽이 최적 경로가 되겠죠. 왜냐면 홉이 1이니까. 립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업데이트 정보 안에 뭐, 라우트 개수만 포함되어 있고, 그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업데이트 받을 때, 매트릭 홉을 뭐 3을 더 추가하면 4가 되니까 이쪽을 최적 경로로 이제 만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할 일이 없다. 왜? 립을 어차피 안쓸 거니까. 그래서 립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 균등 로드 분산 이 개념을 알아두세요. 확인 한번 해보죠. 2번 PC에서 일단은 그 데스크탑 커맨드 프롬프트에 들어가서 밑에 4번 PC한테 일단 핑 한번 보내보시고, 자, 핑 일단 응답이 와야 되고요. 응답이 왔으면 저기 뒤에 시뮬레이션 눌러주시고, 여기 오른쪽 뒤에 이거. 그다음에 쇼올논 눌러서 다 없앤 다음에 에디트 필터스의 ICMP만 보이도록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봉투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그냥 자동 ICMP고요. 네, 두 번째 거는 저희가 뭐 패킷을 ICMP 말고도 다른 걸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출발지 목적지 IP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거 클릭한 다음에 2번 PC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Create Complex PDU라고 창 하나 뜹니다. 여기 Select Applic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핑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목적지 IP는 13.13.40.2번. 그다음에 소스 출발자 IP는 뭐 20.2번 자기 IP로 하면 되고, 시퀀스 넘버 1번이고 사이즈를 15,000, 네, 사이즈를 15,000바이트. 이렇게 하면은 MTU 사이즈가 1,500바이트인데 패킷의 사이즈가 15,000이니까 IP가, 내가 지금 15,000원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MTU 사이즈가 15,000바이트인데 패킷의 사이즈가 15,000바이트니까 IP에 플래그 먼치 분할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15,000바이트 IP에 합쳐가지고 20바이트, 15,000바이트씩 분할하겠죠? 그럼 패킷이 한 10개 정도 생길 거예요. 10개인가 9개인가 같은. 그 밑에 시뮬레이션 세팅 그냥 1초 넣으시면 돼요. 1초 넣어주시고, Create PDU 눌러주시고, 자, 캡처 포워드 버튼을 이제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하시면, 자, 패킷이 한 10개 정도 생겼고, 또 클릭하면 전송 처리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분산 처리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분산 처리가 균등하게 10개면 5개, 5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응답 테스트는 안 되나 보네.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고 다시 리얼타임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균등 로드 분산 개념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환경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쓰는 기능이고 시스템 환경에서도 쓴단 말이에요, 로드 분산은. 자, 이렇게 해서 립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